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스카프를 드시게 되실 겁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하스카프 효능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보따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하스카프 효능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이미 알려져 있는 효능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니베리, 블루 허니서클로도 불리는 하스카프는 블루베리와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푸른색을 띠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아주 풍부하죠. 하지만 하스카프에는 안토시아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C3G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3G는 강한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노화 예방, 염증 예방 등에 아주 좋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안토시아닌의 종류는 600여 가지가 될 정도로 아주 다양한데요. 그 많은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C3G입니다. 아로니아도 워낙에 유명하지만 하스카프는 아로니아에 비해서 C3G를 최대 380배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수치상으로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밖에도 좋은 성분들이 또 들어있는데요. 그에 맞는 하스카프 효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3G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는 몸속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과인데요. 덕분에 노화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도 좋아서 비만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염증 완화. 안토시아닌 성분은 몸속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데 도움을 줘서 몸속에 있는 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병의 근원은 염증이라는 말도 있듯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면 각종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리노이드 성분 풍부. 이리노이드 성분은 식물이 외부로부터 상처를 입으면 자체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와 병균을 막아주며 손상 부위를 재생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비타민 C 풍부. 비타민 C는 사람의 몸에서는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요. 하스카프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장을 비롯해서 뼈 바르게 도움, 항바이러스, 면역력 증가, 피부 건강 등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당뇨 완화. 하스카프는 소장에서 탄수화물의 효소를 차단해주어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되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이 덕분에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억제해주는데요. 또한 C3G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소장에서 당의 소화를 감소시켜서 당뇨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알아보니 정말 많은 효능이 있고 살아가면서 꼭 섭취를 해야 될 과일 같죠? 다행히도 특별한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성이 강한 식품이어서 공복보다는 식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주스로 드실 시 50ml 정도입니다. 비슷한 음식으로는 새싹보리가 있으며 항산화, 콜레스테롤 제거, 당뇨, 염증 완화 효능 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위가 안 좋아서 산성이 강한 음식이 부담이 되신다면 새싹보리를 추천드리며 좋은 새싹보리 고르는 방법은 겨울 새싹보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